그러면 홍성혁인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취소하고 다시 하지 마세요. 막걸리 카누 먼저. 이거 무슨 맛이지? 생쌀을 곱게 갈아 7일간 발효하여 더욱 깔끔하고 부드러워진 막걸리와 멀티 스테이지 스프레이 드라이드. 이걸 왜 영어로 써놓는 거야? 다단계 분사 건조 공법으로 만들어진 깊고 풍부한 로스팅 커피와의 블렌딩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풍미와 입안 가득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커피 막걸리입니다. 19세 딱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이거 무슨 맛이냐면 그 캔커피 있잖아요. 캔커피에다가 막걸리를 섞은 느낌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 맞아, 이거 한번 따라봅시다. 제가 컵을 가져올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홈플러스에서 샀습니다. 아 이거 치우면 이게 뭔지 모르시겠구나. 막걸리 카누. 아 그 몇 도지? 4도. 4도입니다. 4도. 4도 세자.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캔커피에다가 막걸리 타면 비슷한 맛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따 안에 들어오면 안에를 한번 먹인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안에도 한번 시음을 해보는 걸로. 근데 굉장히 달아요. 약간 미숫가루 맛 같은 것도 좀 나는 것 같고, 맛은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맛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문화 충격을 주는 그런 맛인데요. 그냥 계속 조금씩 먹게 되는 그런 맛인데. 왠지 나중에 생각나서 하나쯤은 더 사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또 사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의 특징이 있지. 진짜 그... 다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주는? 네. 아, 맞다. 이어폰이 왜 그랬었지? 우와 대박. 대박. 안 맛있어 보이나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전. 이거 막걸리예요? 응. 드셔보실래요? 네. 포크랑 젓가락. 맛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의 구독 감사합니다. 크게 말했대요. 엄청 신기하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레스비의 되게 연한. 맞아 레스비. 내가 아까 말한 그 캔커피가 레스비였어요. 레스비. 레스비인데 되게 레스비가 약간 밍밍하잖아요. 그 밍밍한 거에. 다가 막걸리 같은 거 섞인 맛.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한 맛이에요. 다 먹었어요? 응. 아 진짜? 가지고 가세요. 신기하게 달달하다.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응. 괜찮아. 우연님도 구독하다.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